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은 연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가축 질병이 퍼질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방역 당국이 연휴 기간을 전후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실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 방역 훈련입니다. 축산단체와 지자체, 군인과 경찰까지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을 거쳐 중국에 상륙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죽지세로 북한까지 번지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공항은 방역의 최일선입니다. 당국은 발생국가 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육류와 육류 가공품의 국내 반입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청주공항에서 3건, 전국적으로 19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고 1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 전염병에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햄, 소세지 등의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가져오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 비상입니다. 멧돼지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퇴치제를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지급했습니다. 연휴 직전과 직후엔 전체 양돈농가에서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성객들에겐 양돈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본국에 많이 다녀오실 텐데요. 혹시 발생국가의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귀국을 하셨더라도 양돈장에 들어가는 것은 한 5일 이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북에서는 354개 농가에서 63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